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재희입니다. 최상병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3명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사단장의 수색지시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된 수색지침을 충실히 하라는 취지일 뿐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 동맹국들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변동률에 맞춰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 위원장은 그런 점에 대한 염려는 없다며 전당대회가 과도한 비난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으로 홍명보 울산감독을 선임했습니다. 홍 감독은 지난 2014년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나선 브라질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한 뒤 자진 사퇴한 바 있으며 10년 만에 다시 대표팀 감독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청소년들을 향해 절대 시계를 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정도로 일에 열중하라는 말인데요. 자신의 일에 열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 위업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재희입니다.